선택을 했고요. 네. 이건 근데 선수들 입장에선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인지 아래인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진짜. 아니 그런데 이 와중에 에이텔 아베가 이동하면서 EMI 두 명 끌어냈습니다. 아 이게 같이 좀 갑시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았는데 에이텔 아베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네. 두 명 잘랐어요. 그리고 지금 예 바에델마르 이거 어, 덤보가 한샷 기절시켰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좀 이겼어야 됐는데. 오 이제이가 어딜 감히 큰 그림. 우리 형을 아니 다리 위에 지금 너무 많아요. 실키 네, 실키도 어딜 감히 나무디 우리 편을 그리고 다리 쪽으로 다시 이 유턴에서 들어오고 있는 아프리카 프린스의 두 명의 인원도 있거든요. 좋아요. 이게 백업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카드와 히카리가 오거든요. 수류탄 던져놓고 포지션 이동. 히카리 이쪽에 과정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자 다리 쪽에서 지금 두 팀끼리의 뭐 승자 없는 대결. 이어지고 바에델마르는 이전 매체도 보셨겠지만 절벽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서 사실상 구도가 완전 정반대입니다. 필드와 시가전 그걸 동시에 선택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기장이에요. 이 싸움 와중에 또 그리피는 아예 섬 쪽으로 다 투자를 했습니다. 모든 인원들이 스프릿하고 있다 넘어갔어요. 단풍 기절 서로에게 계속 구멍을 내고 전력 이탈되고 큰일 났습니다. 썰비야 누가 웃을 수 있는 싸움인가요? 엔터포스 36의 승리. 아 이거는 놓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오 좌우스텔 한 대 마지막 한 대 와! 사이코 트리플 엑스 네 백업 사격이 백업 사격이 좋았어요. 네. 남쪽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저는 아래쪽으로 깊숙하게 더 찌르는 게 그리핀 입장에서는 젠지에게 뺏겼던 그 매치를 상상하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라이딩 샷 해야죠. 자 이제 몸을 찢습니다. 와 와 어제 그 다리 쪽에 안가품을 V3 폭스에게 하나요? 네. 자 이거 깔끔한데요. 여기까지. 컴온기아 깔끔하게 정리. 자 근데 어쨌든 딩구 게이밍이 앞에 또 진을 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이겨내야 돼요. 웰컴 수류탄 들어올 이츠루이스가 로키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렇다고 감원기아 입장에서는 다른 인원들 살릴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 위치에서는 네. 예. 아래쪽에서 수중 침투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그렇죠. 자 키드도 확실히 닫고. 네, 애초에 딩구 게이밍이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한 만큼 검문소는 뭐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담원기아가 자기장을 보고 결국에는 그 바에델마레 경유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냥 멈춰서서 들어오는 팀들을 계속 좀 저지하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죠. 네, 다리 예 그렇죠. 떨어집니다. 아이고야. 이게 근데 저 다리 밑으로 절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솔로에서 해봤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그 딩구 게이밍 밑에 절벽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파크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원기아가 하는 이 판단 자체는 최고의 판단이긴 해요. 네. 엄청나게 수심이 깊습니다. 진짜 밑에 수영하는 거 보면 약간 심해 공포증 있는 분들은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이에요. 제가 그 카메라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봤거든요. 끝도 없이 들어가요. 무섭다는 거죠. 그런 걸 네. 뭔가 좀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 공포 영화? 저는 못 봅니다. 네. 아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에서는 잘 보고. 선수들이 네. 저렇게 뛰어내린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이에요. 그럼요. 살기 위한 몸무림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 자, 결국 그 지수보이 해설이 언급해 주셨던 파크로 포인트로 가고 있고. 네. 아, 근데 거리가 또 멀어지게 되면서 담원기아에게 네. 역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EMI가 보트를 타서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ATA 라베가 얘기하고 있었죠. 다 보여. 네. 자, 보트로 이동하고 있고. 말씀하신 곳이죠. 고난과 역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차량 없이 담원기아가 진입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팀 대입이 없을 때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담원기아 못 올라오고 있나요, 설마? 성장 기절입니다. 아니면 뭐 떨어져서 데미지를 입었는지. 글쎄요. 성장 기절 상태에서 좀 살리지 못하고 있고 계속 파크로 포인트를 찾아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성장 잡혔습니다, 결국. 아이구야. 네. 오, 네.
이걸 빨리 찾아냈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네. 예, 구급상자 하나밖에 없고 차량을 찾아서 돌입한다고 해도 거리가 좀 멀죠? 그렇죠. 뭐 구급상자가 막 길 가다가 한 9개 있었으면은 그거 죽고 뭐 버틸 수는 있었겠지. 오, 박스 막... 박스? 어? 어 박스? 어? 박스가 많아요. 잠깐만요. 그 아까 전에 담원기아 선수들이 잡혔던 그거 아닌가요? 어? 네. 박스? 박스? 아! 이렇게 좋아! 구급상자! 어, 다 뜨겠어요, 다 뜨겠어요! 탄 다 버려, 탄 다 버려! 세게! 차만 차, 차! 어, 차! 의료용 키트에 주웠거든요? 네. 아, 근데 멀긴 한데. 이 아까 전에 위키드가. 네. 아, 위에 잡힌 선수들 그 박스를 챙겨서! 최대한 버텨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여줄 게가 계속 OPGG 스포츠를 깨끗하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이렇게 마무리됐고. 야, 도넛 USG 쪽으로 자기장이 왔습니다. 근데 도넛 USG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아래쪽으로 자기장 쏠리게 되면 충분히 본인들이 위치를 체크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게 되면 분명히 잘릴 수 있거든요. 네. 너무 힘듭니다, 언더. 아, 이거 살아가면 진짜 대박일 것 같긴 한데요. 인서클은 가능한가요? 아, 10초 정도 후엔 또 자기장이 이 정도면 이동하는데. 그래도 아! 눈앞에 그리핀이 보이지만 일단 가능합니다. 아! 언더! 허공의 주먹질! 이거 차기장 또 출발해요! 차기장이 코앞에 있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 여기서 피해 입지 않고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핀. 자, 민성이 스페롤을 기절시켰고요. 차기장 오는 타이밍이라서 여기서 발목 끼게 되면 또 변수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어? 그냥 도망가기? 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레이닝. 여러 상황들이 서로 좀 맞물리면서 웃는 팀들도 있지만 웃지 못하는 팀들도 있어요. 아, 저 그리핀도 정말 여기까지 잘 들어왔었는데 미리 선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장이 안 붙어주면서 계속 벽을 뚫어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ATL 라베가의 또 견제가 있어가지고 시간 좀 끌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사실 도넛 USG 입장에서도 여기 위쪽에 있는 인원들 다 깔끔하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딩고 게임이 그걸 그냥 지켜만 보겠냐는 거죠. 자, 다 살리긴 했습니다만 거쳐가야 될 관문들이 많은 그리핀입니다. 똥을 하는데 아, 계속 기절세 쌓여요. 아, 너무 힘듭니다, 그리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고 멘털 잡혔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그리핀이 아예 자기장을 등지고 이동하는 상황이 아니라 3명의 인원까지는 서클 근처까지는 붙였거든요. 자, 여기 턱 밑까지 붙었습니다. 네. 그리핀. 이렇게 되면은 쉐바 선수의 존재가 약간 색이 지워지죠? 기절 스택이 진짜 많았었는데 오! 아! 마르티네즈의 수류탄! 와, 이거 수류탄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네. 자, 섬광탄 날아옵니다. 먹여놓고 그 다음에 감싸서! 아, 쉐바! 쉐바 좋아요! 오! 누워서 확힐이라도! 아하! 내지 못했습니다. 와, 이거 도넛 USG 잘 버텨냈어요, 결국. 네, 엔터포스 36의 퓨어보이에게 뒤는 플레이가 없어서. 아하. OPGG가 3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OPGG 쪽으로 좀 사격을 자, 여기에 딩고 게임이 전력 투구하면서 이 진격을 막아내야 될 의문을 없거든요, 네. 사실. 조금만 견제 넣어주면서 아래쪽으로 회전하기 를 약간 강요하는 듯이 움직여야죠. 이용을 해야 되는데 OPGG를 저쪽으로 몰아내야죠. 괴롭게 합니다. 이츠루이스가 외곽에서 홀로 남아있다 기절했고요. 그래도 자,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주피터입니다. 네. 도넛 USG만 신났어요 지금. 자, 수류탄 던져보고 있고요. 아하, 좀 외곽으로 떨어졌습니다. 엎드려 있는 런.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정리를 빨리 하고 다시 한번 주피터 쪽으로 크게 우회하면서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OPGG 스포츠. 자, 넌 AXP 선수를 잡아내고 아, 전부 기절. 어디도 아이보이가 그리핀을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그래도 자, 살릴 수 있어요. 그래도 딩고야, 딩고야. 자, 딩고 게이밍도 근데 생각해야 돼요. 도넛 USG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하게 된다면 치킨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실키가 일단 최대한 버텨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절당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빠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들어오다가 이렇게 실키게. 근데 이거 싸움 길어지게 되면 도넛 USG가 웃어요. 자, 난리 났습니다. OPGG 입장에서도 왜 우리를 치냐. 이렇게 되면 치킨 어시스트밖에 안 되는데. 네. 자, 덤보만 남았습니다. 이전 매치에서도 2위였었거든요, OPGG 스포츠. 우리 큰 그림 보자 얘기하고 있죠, OPGG 스포츠. 도넛 이거 결국에 아니 왜 이쪽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나요? 뭔가
먼 거리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네. 나무밖에 안 보고 있어요. 아, 아 USG가 마무리 지었어요. 눈앞에 있는 치킨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치킨을 봤어야 되는데 아~ 잘못 봤어요. 너무, 네. 너무 치킨무만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 근데 도넛 USG도 너무 네. 아 이거 그냥 오. 포위한 해놓고 어차피 나와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하고 있네요. 설마 이게 다 살려가지고 3대4를 승리한 장면 나올지. 일단 네. 테리 선수가 체력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 달려야 될 때 약간 공기를 늦춘 격이거든요. 네. 이럴 때 막 벼락 같은 기절 한번 나오게 되면은 상황이 묘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딩북게이밍의 에이스 선수인 이치루일 수가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명을 유지하고 한 번 더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성광 던지는 PK 플레이어. 네. 지금 구도에서는 그냥 있는 이 연막탄 다 쓰더라도 네, 그 안쪽에서의 변수가 큰 싸움을 만들어내는 게 딩국게이밍에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 진짜 포위를 해놨습니다. 한 네. 점에 있는 딩국게이밍. 자 그래서 어쨌든 연막 뿌리면서 더티복싱으로 한번 진출해보나요? 근데 너무 포위당한 상태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이겨내는 건 피지컬이에요. 캐릭이죠. KY까지 돕고 USG! 시킬 치킨 가져가면서 결국 파이널 무대로 갑니다.